덥고 짜증나고. 아 근데 오늘 며칠이더라? 어느덧 벌써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100일? 있으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남은 100일 장풍 거리 타고 가보자고. 아 근데 어떻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방송정리 지속력 365개 키워드 이거면 오케이. 12강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프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막 멘붕이 되는데. 자료 분석 지속력 41개 자료 다지 선다 이거면 오케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익힐 수 있지. 15강 참석 능력 업데이트 완료. 그럼 수능 준비 끝? 아니지, 이젠 실전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할 차례야. 실전처럼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는 정신력, 고난도 문제가 나와도 끄떡없는 문제 적응력. 수능을 지휘할 능력이 필요하군. 지휘력 레벨업 어퍼컷 이거면 끝. 진짜 마지막 한방. 수능 B-100. 수능 그날을 위해 장풍이는 오늘도 우리 풍만이들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 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역시 영상은 장풍이가 잘 만드는 것 같아. 아, 재밌게 웹툰 형식으로 한번 장풍이의 이 하반기 커리큘럼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풍마이들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항상 이때쯤 되면 우리 풍마이들은 좀 걱정이 되지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뭐 내가 지금 잘 달려오고 있나? 뭐 이러한 굉장히 많은 걱정을 집어줘버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 100일 동안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적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풍이의 커리를 쭉 따고 따라온 풍만이들. 제일 먼저 우리가 지존력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기본 개념을 정리했고 지구력을 통해서 각종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수능에 대한 감을 한번 맛봤고요. 그리고 워밍업이라는 지휘력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번 실전을 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젠 후반 커리큘럼입니다. 우리는 100일 남았다고 해서 얘들아 뭐 조바심 낼 필요 없어. 쫄지 마. 어? 100일 남았다. 그때 우리는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시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에 얘들아 100일이 뭐야. 하루 1시간이면 된다고. 여러분들은 100일 동안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한번 수능 그날까지 꾸준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기본 개념을 정리했고요.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수능에 대한 감을 봤다면 우리 풍마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이제 9월 모평을 앞두고 있고요. 9월 모평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런 풍마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지구과학 원 개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지존력을 들이대려고 하니까 아예 강의 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12강으로 압축을 합니다. 지구과학 원의 전체적인 개념과 좀 더 지엽적인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을 12강으로 광속 정리, 빠르게 정리하자라는 것이지요. 365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의 빈칸을 채워가면서 우리 풍만이들은 기본 개념을 좀 더 탄탄하게 다져볼 것이고요. 자, 기본 개념을 잘 외웠는지 그리고 잘 이해됐는지 바로바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 같은 것들, 지구과학원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자료 해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많이 느꼈을 텐데 그 자료에 대한 그 다지선다의 보기들을 한번 쫙 정리해보았습니다. 자, 교과서뿐만 아니라 수특 수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보기들, 우리 풍마이들이 꼭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의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개의 보기로 정리를 하면서 이게 되게 까다로워. 왜냐하면 OX 문제거든. 야, 어차피 수능 문제도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중에 기억이 옳고 틀리고 옳고 틀리고 하는 거잖아.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의 보기를 OX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데 있어서 이건 365개의 키워드만 빈칸을 채우면서 정리하면 됩니다. 광수 정리. 자료 분석은 우리 풍마이들이 이거 알아야 돼.
보기 하나하나가 아니라 헷갈린 보기가 있어요. 그 헷갈린 보기라고 하는 것은 개념의 깊이가 얕다라는 걸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몰랐던 보기가 있습니다. 몰랐던 보기라고 하는 건 지엽적인 부분으로 너희들이 보충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자료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위 자료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 보기들을 다 끌어 모았습니다. 이 보기들을 해석해 가면서 좀 더 내용을 탄탄하게 다져 준다면 지속력으로 지구과학원을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자, 이렇게 365개의 키워드 그리고 41개의 자료들, 사실 41개보다 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테마가 41개의 테마고. 되니?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실전처럼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장풍의 지휘력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장풍의 지휘력 모의고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시즌 1, 바로 워밍업, 그리고 두 번째는 레벨업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어퍼컷이 있습니다. 이 어퍼컷이라고 하는 건 어퍼! 위로 올라가자 이거야! 컷! 등급! 위로 올라가자! 어퍼컷! 레벨업과 어퍼컷, 지휘력 모의고사가 있는데, 얘들아, 이 시즌2와 시즌3로 갈수록 점점 난이도가 높아져요. 우리가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고난이도의 심리전입니다. 되니? 25분 동안 안에, 30분이지만 25분 안에 너희들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OMR 카드도 작성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절대 당황하지 않고 25분 동안 초집중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바로 체력도 필요하고,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주 복잡한 시험이에요.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그러니까 그 복잡한 시험, 시간 체크라던가 멘탈 관리, 그리고 체력 관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실전처럼 연습하기 위해서 지휘력 모의고사에 대한 난이도와 문제의 조항을, 문제를 잘 배분해 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흑마이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얘들아, 지휘력 모의고사는 그 모의고사라고 해서 딱 30분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제로 수능 당일처럼 국어도 풀어보고 영어도 풀어보고 이렇게 시간별로 아예 하루를 잡아서 그날은 아예 모의고사 데이라고 해서 아예 진짜 수능 시간표대로 똑같이 정말 밥도 점심 도시락 싸갖고 먹고 이렇게 혼자 집에서 한번 연습해보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 수능 날 당황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실전처럼 한번 대비해보자 라고 해서 지휘력 모의고사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되니? 우리 흑마이들, 100일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짧다라고 느끼지만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너희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언제? 수능 당일날만 시험을 잘 보면 됩니다. 모의고사 같은 거에 대해 틀려 상관없어. 하지만 왜 틀렸는지를 꼭 분석해서 우리 흑마이들이 좀 더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는 뭐 과목도 옮기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뭐 지구과학을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굉장히 많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흑마이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세상에 최고의 선택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최고의 선택으로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좀 더 격려하고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잘 가고 있다, 자존감을 높여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덥고 무덥고 짜증나고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마스크도 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힘든 상황을 잘 버텨준다면 수능 당일 크게 웃을 날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흑마이들 좀 더 행복합시다. 좀 더 힘을 내봅시다. 장풍이가 준비한 이 후반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 흑마이들 한번 열심히 열심히 장풍이랑 같이 동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일 여러분들의 기적을 만들 시간이 충분합니다. 오늘도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힘내시다.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자, 풍만이 forever!